유튜브에서 뭐 올리면 선물 준다길래 그거를 올리면 이거를 준다고 했는데 이게 먼저 도착하고 그뭐 인스타 스토리에 한번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만을 위한 공식 채널 보면 유튜브 콜이 땡에서 왔고 제품은 아직 뭔지 모르거든요. 패키징이 되어 있는 건가? 벗기면 들어있거든요. 도시락 같은데? 뭔데? 안녕하세요, 유튜브 코리아입니다. 뭔데? 보이나? 일단은 저는 이제 일을 했으니까 일당을 저는 받은 거예요. 뭔데? 어? 자석이네? Made in China. 제조자 명이 뭐 동구 민구리우. 아, 이 거치대 같은데? 오! 이야, 마이크로 오핀 아니고 USB 타입C. 지금 마이크로 오핀 넣고 이런 선물 주면은 이제 그건 좀 에바지. 여기에 이렇게 무선 충전하는 거. 이게 몇 와트로 충전되는 거고. 아, 최대 15와트까지. 오, 역시 그래도 유튜브가 좀 돈이 이제 좀 바짝바짝 있다 보니까. 근데 iOS, 그러니까 아이폰도 15와트 충전하려면 이게 아마 그 애플 인증을 받아야 될 텐데, 이 가격에 애플 인증을 받지 않았을 텐데. 아마 테스트 해보면 얘는 갤럭시는 한 15와트까지 충전될 것 같은데. 해보면 되지. 고속 충전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첫 번째 아이템. 오! 근데 이거. 오, 이건 좀 괜찮다. 아, 요 클립도 있어갖고, 요런데 이제 살짝 끼워갖고. 돌아간다. 오, 요 버튼. 오! 투톤 금색. 오, 이거는 좀 마음에 든다. 이거. 그 다음에 유튜브 그립톡이죠. 요런 거는 또 살아있지. 원래 유튜브 굿즈는 이제 쉽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유튜브 갤럭시 S21 플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뭔데? 오! 이건 좀 좋다. 그리고 수첩. 유튜브 수첩 100세. 그리고 마지막. 와, 이것도 괜찮은 거다. 접이식 블루투스 키보드예요. 아, 근데 왜 얘는 C타입이 아니라 마이크로 오핀인 건데. 지금 마이크로 오핀 넣고 좀 에바지. 뒤에 고무 패드가 없기 때문에 책상 위에서 쓸때 굉장히 잘 밀립니다. 근데 이거 들고 다니면서 쓰기엔 괜찮겠다. 좀 너무 작긴 한데 키가 너무 작긴 하거든요. 좀 약간 변태 배열이긴 한데 메모할 때 좋겠는데? 이렇게 쓰다가 멋있게 이렇게 탁 끄고 이제 미팅 갔다가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미팅 하시죠. 이제 수첩 딱 꺼낼 때 나는 이렇게 탁 꺼내요. 이렇게 탁. 아, 뭐 오늘 하루 공 쳤네.